안녕하십니까. 자이언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. 인터넷에서 코골이 방지 제품을 한번 검색해보면 수천 개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제품마다 특성들이 있고요. 자기한테 잘 맞는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코골이 방지 용품 중에 스프레이, 코에다 칙 뿌리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코에다가 넣고 대부분의 스프레이 종류들에 보면 코 내부 점막을 수축시켜주는 즉 그 수렴 효과가 있어서요. 코가 막힌 현상들, 부어있다거나 늘어진 경우에 살짝 당겨줘서 이 틈을 살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일단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뭐 그냥 경미할 때 한번 써볼 만한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을 자기 직전에 그래서 코가 숨쉬는 게 좀 원활해졌다 그때 이제 잠을 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요.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턱이 처지지 않기 때문에 입이 벌어져서 생기는 코골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턱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. 그걸 밤새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장시간을 쓰면은 턱에 무리가 상당히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코가 막힌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서 잠들기가 되게 힘들겠죠. 단순하게 자꾸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거지 이거는 장기간 또는 장시간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줘서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또 테이핑 방법이 있습니다. 테이프 종류는 이 접착제 성분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로션 같은 걸 바른 경우에는 잘 떨어지죠. 밴드보다는 테이프가 차라리 턱관절에 무리를 덜 가게 하기 때문에 입 벌림 방지로 해서 뭔가 시도해 보신다면은 테이핑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. 그 방법은 저희 유튜브 입 벌림 방지 테이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 번씩 사보신 분들이 많습니다. 코 안에 직접 끼워서 비강을 넓혀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안에다 쏙 껴주면 숨쉬는 게 금세 편해지거든요. 또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돼서 코 안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제품도 있고 각 제품들마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잘 빠지지 않아야 되고 착용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. 코로 들어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당연히 호흡량이 늘어나니까 단순한 코막힘으로 생긴 코골이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. 하지만 이 코막힘, 혀, 턱 또는 비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인 경우가 더 많은데 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기대보다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 코골이 방지 제품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또 베개 종류죠. 코골이 방지 베개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오는 베개들이 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골이 방지 베개는 없다. 코골이를 베개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. 하지만 베개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. 이유는 너무 높으면 기도가 꺾이고 또 너무 이렇게 제껴지면 입이 벌어져요. 그런 이유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나에게 맞춰준 베개라면 기존에 잘못된 베개보다 코골이가 줄어드는 현상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코골이를 베개 하나만으로 고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거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기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경추 위치가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